시즌 가장 큰 변화를 가져간 두 팀이 만났습니다. 한화생명 2020 알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수원도시공사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한을 골키퍼, 서진주, 최소미, 나오코, 서혜진, 자, 중원에 지선미, 김윤지, 권은송,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전은아, 추효주 선수가 있습니다. 원정팀 서울시청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류지스 골키퍼, 김은솔, 이수빈, 서현숙, 박다혜입니다. 중원에 장창, 김우리, 김소희, 그리고 전방에는 한채린과 유영아 선수가 있습니다. 가져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부산과학대를 졸업하고 이제 WK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팠다! 들어갑니다! 첫 골의 주인공 서울시청 유영아! 네, 지금은 이 한채린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했어요. 네. 네, 이렇게 빠르게 이제 밀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이 한채린 선수의 그런 장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유영아 선수도 정확하게 공을 이제 기다려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채린 너무나 완벽한 드리블과 그리고 패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유영아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 한채린 선수 보세요. 이 자신이 정말 어디 어떻게 얼마만큼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며 네.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쳐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영아 선수가 동료 선수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서울시청이 자,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한 지 5분 만에 네. 이렇게 득점이 나왔어요. 사실 이 서울시청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문미라. 네, 과연 슛! 펀치! 골라인은 어땠습니다. 코너킥. 지금 이거는 류지 선수가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류지수 선수도 서현석 선수와 마찬가지로 네. 기분이 조금 묘할 수는 있는데요. 문미라 선수의 슈팅을 멋진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문미라 선수 역시도 지금 네. 한 번의 페인팅 이후에 준비했던 것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 한채린이 이어봤습니다. 왼쪽 측면. 한채린 네, 슈팅! 아하!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오늘 곧바로 경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앞쪽으로 길게 또 한 번 좋아요. 과연 있어요. 과연 한채린 슈팅! 골! 서울시청 2대0으로 앞서갑니다. 한채린. 아, 오늘 정말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네. 이 서울시청의 모습. 지난 경기에서는 볼이 이제 살아나가기는 했어도 그것을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금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선수들이 된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서울시청의 공격에서는 이 한채린 선수가 빠지진 않았고요. 네. 자, 오늘 벌써 두 개 공격 포인트 1득점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한채린 선수의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완벽했고요. 네. 사실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 정말 서울시청이 준비해왔던 것을 오늘 경기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채린 선수의 움직임 봤을 때 살짝 내줍니다. 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류지스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여기보다 확실히 힘이 많이 빠진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은아의 슈팅은 왼쪽으로 비껴갔습니다. 자, 우선 터닝슛 자체를 전은아 선수 역시나 너무나 잘 가져갔는데요. 네. 지금 돌아선 이후에 정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류지수 선수와 함께 권은솜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네. 뛸 수 있는 권은솜 선수. 자,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슈팅은 류지수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왼발 슈팅을 안전하게 끌어안았던 류지스 골키퍼. 오, 좋아요. 자, 추여주. 좋아요. 끊임없이 가져오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신민아가 코너킥을 진행했습니다. 오! 아, 놓쳤어요. 마지막에 잡아냈던 전환을 골키퍼. 네, 지금 전환을 골 후반전에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더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오! 류지스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아, 오늘 류지스 골키퍼의 집중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아,
아, 크로스바를 때렸군요. 네. 정말 강력한 슈팅을 바로 앞에는 권은솜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뒤쪽 골키퍼 펀치 이수야 슈팅! 높게 떴습니다. 어? 네. 문미라의 패스를 이어받는 전은아. 자,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자, 우선 처음에 볼을 받는 과정에서 터치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네네. 슈팅으로는 만든 시간도 우선 모두 지나갔는데 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서울시청 선수들이 먼저 유영아 선수의 선취골 그리고 한채린 선수의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했고요. 한채린 선수의 이 멋진 활약,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현재 서울시청이 2점 차로 리드하고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자, 휘슬을 울리면서 이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칙이 바로 선언이 됐고요. 흘러갔습니다. 왼쪽 측면 권은섭 코스 올라갑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아,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네. 정말 지금 권은섭 선수의 그런 킥이 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헤딩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것도 너무나 좋았고요. 네. 의미 없는 킥보다는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뒤쪽 내준 이후에 오른발 슈팅을 전환일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자, 지금 역시 후반전 출발 이후에도 선도시공사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정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플레이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추효주 두 번 잡고 네. 추효주의 왼발 슈팅! 류지스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추효주 선수도 자신감이 권은섭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헤딩! 왼쪽으로 빠집니다. 네, 점점 계속해서 좋은 장면들은 내주는 과정에서 또 한번 볼을 뺏겼습니다. 김소희의 로빙 패스 달려가면서 곧바로 한철인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이곳 역시도 오, 한철인 선수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스피드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른발 슛 유재수 끌었어요. 자, 골라인 아웃되기 직 자, 문미라가 이어봤습니다. 문미라 먼 거리 네, 슈팅! 슈팅! 자, 굴절이 있어요! 류재수! 아직 있습니다! 슈팅! 맞았습니다! 네! 아, 정말! 도로 잘라 들어옵니다. 아크 정면까지 박스 안쪽으로 연결됐고요. 한번 툭 치면서 네!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이 슈팅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지금 득점과 정말 가까운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트래핑 이후에 오른발 슈팅 수비에게 막힙니다. 자, 유영아 선수가 볼을 뺏지는 못했고요. 아, 있어요? 네, 슈팅! 슈팅! 또 한 번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나왔습니다. 다시 킥을 준비합니다. 문미라. 네. 자, 헤딩 반대편으로 들어갑니다! 마리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1. 네, 정말 이야기했듯이 이 2점 차는 사실 굉장히 또 따라잡기 어쩌면 쉬운 그러한 스코어거든요. 네. 아,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공이 한 번에 다이렉트로 헤딩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떨궈주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맡겨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지선미 선수의 헤딩골이었고요. 네, 지금 지선미 선수가 달려오는 그 탄력을 실어서 방향만 틀어놓는 네. 아주 정말 정확하고 멋있는 플레이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서혜진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네!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헤딩 집중력이 네.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 선수들도 우선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 점점 5분이면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헤딩! 아, 지금 순간 네.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김윤주 선수의 이 헤더가 굉장했거든요. 네, 크로스도 너무나 좋았고요. 네. 자, 지금 서울시청의 수비가 김윤주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정말 박다혜가 또 한 번 걷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를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와 생명 2021 WK리그 2라운드 수원도시공사와 서울시청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로 서울시청이 승리했습니다.